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드럼쌤,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다양하게 연습하는 싱글 스트로크 강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패턴은요. 드디어 16비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비트 패턴은요. 아레라렐로 16비트를 연주하는 패턴인데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오른손만 혹은 왼손만, 그러니까 한 손만 이용해서 하는 스트로크 먼저 연습을 했는데 왜 16비트는 아레라렐부터 시작을 하느냐면요. 한 손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빨리 쳐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죠? 1이엔다, 2이엔다 이것보다 양손이 나눠 치면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한 손으로 연주를 한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양손 16비트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렐아렐로 16분 음표, 그러니까 한 박에 4번 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습한 8분 음표를 양손으로 연주하는 패턴을 BPM 120까지 연습을 하셨다면 이번 시간 16분 음표 BPM 60에서 또 무리 없이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같은 템포, 같은 빠르기니까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클릭 없이 아렐 아렐, 그러니까 16분 음표 1이 엔다, 2이 엔다, 3이 엔다, 4이 엔다, 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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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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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드럼 고니 드럼 마포구청 마포구청 짜.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서 박자감을 익히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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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빨리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됐다, 같은 템포로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러시면요, 역시나 60템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에서 낮추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60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1, 2, 3, 4, 1이 엔다, 2이 엔다, 3이 엔다, 4이 엔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두 마디 정도 충분히 카운트를 듣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메트로놈 듣고 시작을 하실 때 혹은 연주를 시작할 때, 합주를 할 때, 공연을 할 때 충분히 카운트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박자를 잡는 데 중요한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카운트를 하고 먼저 박자를 생각을 하시고 카운트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쉽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 엔다, 4 엔다, 1 엔다, 2 엔다, 3, 4 엔다, 아레라렐 1, 2, 3, 4 1이 엔다, 2이 엔다, 1, 2, 3, 4. 역시나 가운데 때리시면서 양손 밸런스 스틱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은 타이밍, 일정한 간격으로 연습할 수 있게 집중해서 많이 많이 반복해주세요. 둘, 셋, 넷, 마무리. 아시겠죠? 충분히 또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템포부터는 제가 또 탭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서 1, 2, 3, 4. 고르게 가운데 때리시면서, 그죠? 여러분들의 몸의 반응은, 몸의 느낌은
잘 감지를 해보세요.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을 때 좋은 박자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시면서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박자, 좋은 리듬 나오게 나의 연주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원, 투, 마무리, 네, 하나. 네, 이렇게 또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80도 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셋, 넷, 하나. 그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해주시고 90템포 3, 4. 악센트가 들어가지 않게. 보통 첫 박에 악센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악센트 연습은 악센트 연습할 때, 악센트 연주는 악센트 연습을 할 때 넣어주시고 지금은 다 고르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노트 4개가 같은 세기도. 셋, 넷, 마무리.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에서 120까지 촘촘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템포를 조금씩 뚫어나가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또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계속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프로 연주자들도 그렇고 이런 핸드 테크닉, 그러니까 손 푸는 거, 근육 훈련은 계속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즐기시면서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왜 하는지 안다면 또 지겹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연주에 도움이 된다, 근육 훈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재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20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 2, 3, 4. 자세 유지, 그립 유지.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템포보다 좀 더 빠른 템포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요, 이게 스틱이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점점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연습을 또 계속 하다 보면요, 연주 중간에 이거를 고쳐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말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고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너무 빠지지 않게, 너무 또 짧게 잡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고쳐 잡으시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간다면 또 이게 정확한 좋은 길이에서 잡으면서 스트로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연습을 해주시고 많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자분들은 한 160 정도 템포까지 목표로,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게, 그 정도까지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연주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곡을 하실 때 어떤 곡을 만나더라도 여유 있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비트 피딧 혹은 16비트 연주를 하실 때 자유롭게 하는 게 결국은 똑같거든요.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패드에서 하던 드럼에서 하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싱글 스트로크는 160까지는 올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하더라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꾸준히 천천히 정확하게 많이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또 언젠가는 또
되실 거니까 또 파이팅 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패턴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의 드럼쌤 드러머 김혜곤이었고 그럼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